kashin hanani kuma sun yi da hanani mai wuri ya aboci da shi ko hanani mai wuri da tanyo samu shaso hanani mai naraka hanani mai kiyan tanyo da rege kiyoburo uneroso sengbyeongoroso urire yangaya hanani kiyan uneroi bepushin gosun kamsahamnida igose urie yongoni nunul bduge hasigo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심을 보게 하시사 그 자비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덧입혀져서 오직 우리의 구원자요 치료자요 회복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를 힘입어 감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사기 13장 이제 사사기 조금 해나가고 이제 룻기서를 조금 해갈 건데요. 룻기서는 뭐 더 얘기할 것 없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막 이방인이 구원받는 얘기니까 구절절이 넘쳐서 지금도 가슴이 막 설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거 생각 성경을 조금만 우리가 열면 아주 구구절절히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쏟아질 수가 없어. 이제 거기까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예, 여러분들이 조금만 열심히 성경에 집중하시고 찾아오시면 된다. 그렇죠? 예, 우리 사사기 15장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아 죽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 아래 율법 아래 있어도 죄가 뭔지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그냥 하루하루만 살아가면 된다 그런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삼손을 사사로 불렀었다. 그러니까 삼손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재림의 사건을 향해서 일을 이뤄나가는 것을 예표고 모형이고 그림자인 것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삼손은 태어날 때도 예수님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던 것들을 증거해서 마지막 사사 삼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장 11절부터 많지를 않으니까 읽고 한 절씩 해나가도록 할게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가난한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여인 이방 여인을 향하여서 다른 남자에게 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기회를 엿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공격을 했는데 여우를 잡았어. 300마리를 잡아서 두 마리씩 꼬리를 묶어가지고 블레셋의 곡식단에다 이제 집어 던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양식을 다 잃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누가 그랬냐 여차여차하니까 삼손이 그랬더라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치려고 삼손이 있는 곳으로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 잡으러요? 삼손을 잡으러 오니까 유다 사람들이 겁이 났다. 그냥 블레셋에 빌미 삼아서 그냥 살 만한데 누가 건드리냐? 삼손이 건드려가지고 유대 사람들에게 손해가 날까봐 지금 어디 벽에 있는 바이틈에 있는 삼손에게 누구를요? 있는데 유다 사람이 사람 3,000명을 데리고 누구를 잡으러 와요? 삼손을 잡으러 와서 삼손을 누구에게 넘겨주냐?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신약에 와서 제 아래 사단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서 그냥 저냥 이스라엘 백성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로마를 향하여서 그 정치적 결단을 해서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를 먹기에 넉넉했어요. 포위호시켰어요. 그래서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고통을 당했냐?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으니까 로마에 대해 세금을 내야 되죠. 또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들이 종교세를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멍에 속에서 그걸 끊임없이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고통당할 곳이 없었어요. 오히려 결탁을 해서 자기 백성의 등을 쳤던 자리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고통을 당했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에서 죄에서 로마의 속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건 삼손의 얘기라는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아니야 복음 그분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도 회복되어질 거고 너네도 구원을 얻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반기된 사람이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 잡아요? 예수 잡아가지고 결국은 로마의 병장 빌라도를 통해서 로마의 형장의 이슬로 올려놓은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몇천 년의 역사 속에 이미라도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건 하나하나의 모든 사건이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그 예언대로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몇천 년의 역사, 모든 지형 이런 거는 공부를 안 해서 모르지만 성경을 공부해 가면 갈수록 점점 놀라운 세계가 정말 정말로 많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지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붙잡고 있으니까 자 그럼 볼게요. 자 볼게요. 그래서 야 블레셋 사람 왜 건드려? 그냥 우리 먹고 말씀만 한데 왜 건드려가지고 우리를 곤란하게 해? 우리를 손해보게 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삼손아 너가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괴로움을 당하게 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내 박씨를 그렇게 해서 주차해서 죄를 져서 내가 그들에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12절 봅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3,000명 데리고 누구 붙잡으러 온다고요? 삼손 붙잡으러 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로마의 형장에다 넘기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대표로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 붙잡고 있는 그들, 죄의 몽에서 속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거 지금 율법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됐죠. 결국은 그들이 누구 잡는다고요? 3,000명이 유대인들이 삼손 잡으러 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누구를 잡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의 형장의 이슬로 묶일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렇게 얘기를 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게 하라. 지금 삼손에게는 힘과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블레셋을 향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만약에 삼손을 향해서 불의한 것들이 자기를 향해서 만졌을 때 자기 안에서 막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면 같은 유대인들이 다칠까봐 어떡해요? 네, 나를 치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서 결박해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자 13절 볼게요.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서 그의 손에 붙일 것이고 블레셋에다가 사단의 나라에다 넘길 것이고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들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삼손이 결박을 당함으로 블레셋에 끌려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단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끌려갈 것을 이미라도 예언을 했다. 그 얘기인데 이사야 53장 8절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렇게 생각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순이 결박당하여서 가는 것은 누구에 대한 모형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 그러니까 지금 결박당하여서 곤욕과 신문을 당하는 것은 끌려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죄 때문에 끌려간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끌려갔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44절. 마가복음 14장 44절. 자,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분노를 짜 가로되. 그럼 예수를 파는 자 그러면서 유대인하고요. 이미 그들과 분노를 짜 가로되 있습니다. 로마 병정하고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아 가룟 유다네.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 팔러 왔을 때 이미라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어떻게 이렇게 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어떻게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삼손이 지금 결박되어졌는데 어떻게 세 줄로 결박이 되었죠. 누가 풀을 수 없는 끈으로 결박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지금은 단단히 잡혀서 결박되어져서 가는 것은 이미라도 예언을 했고 그 말씀대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세 줄 그렇게 얘기했을 때 세 줄이고 또 뭐죠? 네, 세 줄이다 그 얘기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것이 뭐냐? 정치와 종교가 결탁이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과 그리고 정치는 누구죠? 예, 로마 사람들과 결탁이 되어져서 결국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올려놓는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삼손이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저주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고 세상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한 그 구원은 동일한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끌려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건 과정이다 그랬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헐떡 일어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지금의 환난의 바람을 당하고 고난의 바람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과정일 뿐이다 그 얘기. 누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그 얘기. 그럼 그렇게 아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면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 그 사랑 가지고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어서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부르시게 한 과정이라는 것도 주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요한복음 10장 15절. 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예수님을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서 지금 목숨을 버리라. 삼손이 붙잡힌 것은 누구를 위함이에요? 블레셋을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결박되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민족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바리라 하는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의 무리가 또 한 축이 있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넌 나를 믿음으로 넌 살아.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그랬어요. 음성을 듣고 또 한 무리가 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어준 것을 말씀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당신이 죽으심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얻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목숨을 버리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다 한 가지 그것의 사랑으로 모아지게끔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아니 마귀 때문에 뭐 죽었다. 아니 피조물이에요. 마귀는 천사들도 피조물이고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해서 쓰고 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해 나가지만 저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이신 걸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을 그래서 저주도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주를 끝나버렸잖아요.
사랑의 징계이다 그렇게 보셔야지. 또 믿음에 대한 연단과 훈련이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해요. 그런 거요. 다시 얻을 권세도 있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얻기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느라. 그래서 이 계명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이룬 게 뭐예요? 당신을 버리, 당신의 생명을 버려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이며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하도 많이 했습니다. 23절에 뭐예요?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계명이에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명령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율법, 우리는 다 명령이 어디로 간다고요? 율법을 인간의 행위로 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느냐, 바보냐, 바보, 왜 죽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에서 구원함, 그래서 그것이 생명의 출발점이 되어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지금 이렇게 결박되어지는 삼손을 통해서 누구를 예표로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결박되어져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삼손에 대한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14절 봅시다. 자, 삼손이 레위에 이르렀어요. 하여튼 어떤 장소에 이르렀는데 블레셋 사람이 그 얘기로 마주 나가며 소리 삼손을 잡아오니까 블레셋 사람이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네? 지네들이 모든 약속을 다 없앴으니까. 네? 그럼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네들이 생명줄로처럼 여겼던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렇게 끌려가니까 얼마나 바리새인 수행관들이 통쾌했을까요? 네? 블레셋을 사단 첩보리스로 푸니까 결국은 율법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가이스를 진짜 저주받을 자인자 막 독사의 새끼들 막 품어붙잖아요. 그 율법 진리 아니고 생명 아니다 그 얘기를 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결박이 되어졌을 때 그들이 막 이제 승리했다 그러니까 삼손 죽었다 그 얘기고 예수님 죽었다 그 얘기. 그럼 끝난다. 그러면 사단이 승리하고 있는 줄 알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내 권능이 누구에게 또 임해요? 삼손에게 임하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삼손에게 임했는데 이렇던 일이 뭐냐면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각 결박되어졌던 것이 풀어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풀어지는 사건이 있고 결박되었던 손에서 어떻게 해요? 네, 불탄 삼각이 떨어지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박되어졌던 것이 풀어졌도다. 결박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손과 발목이 어떻게 해요? 다 결박되어져서 죽으시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박되어졌던 것이 유대인들이 붙잡아갔던 그 결박이 부어졌던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 얘기는 무엇을 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결박되어지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15절.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16절. 가로대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결박되어진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신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결박된 것들이 끊어지고 다시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블레셋 사람, 그리스도를 사단을 어떻게 천명을 죽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단을 깨뜨리는 방법은 죄에 대해서 온전히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 블레셋 사람 천명을 죽였다는 것은 온전히 충만 숫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를 블레셋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결박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귀의 새턱뼈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블레셋 천명을 죽였도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율법의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천명이 죽어서 온전히 사단의 나라를 멸하실 것을 우리들에게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기서 턱뼈가 뭐냐? 나귀의 턱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다 죽은 사람들 이렇게 얼굴에 모자고 해골이라고 얘기해요. 해골이다 그 얘기해요. 그러면 이 해골을 가지고 누구를 붙들였다고요? 예, 네. 블레셋 사람 천명을 죽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못하게 해골 골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골고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 문제 끝나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누구를요? 사단의 나라 천명을 블레셋을 온전히 멸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을 말씀하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17절 넘어올게요.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이것을 라마레이라 이름하였는데 라마레이란 뭐냐면 턱뼈의 산이다 그렇게 봤나요? 눈이 잘 안 보여서 예, 턱뼈의 산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사단의 나라를 멸하셨다 부활하심으로 멸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턱뼈를 산에서 내어 던지니까 그것을 라마 턱뼈의 산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턱뼈의 산을 왜 그렇게 표현했느냐? 기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천명을 향해서 죽인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블레셋을 치신 여호와의 능력을 드러내는 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삼손이 해골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은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을 턱뼈, 산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표적을 드러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셨다. 그건 그림자다. 신약에 와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골고다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청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는 것, 블레셋을 어떻게 쳐 죽였느냐? 삼손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해서 골고다의 그 죄값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블레셋을 쳐 죽였던 그 사건 속에는 복음이 숨겨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숨겨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 삼손이 심히 목마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르되 주께서 종으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못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삼손이 지금 왜 목이 마르느냐? 왜 목이 마르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더불어 죄인의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목이 마르다, 물이 온다, 그게 죽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산자 같지만 산자가 아니고 하나님 보셨을 때 죽은 자고 죄 가운데 있는 자고 사단과 연합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 속에 목마름은 누구의 목마름이냐? 이스라엘 백성 상태가 지금 목마른 상태라니. 이스라엘 백성은 몰라요. 블레셋과 호호호호해 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단과 착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오늘날 성도는 어떤 게 성도냐? 내 안에서 마음과 생각 속에서 죄성이 일어나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만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군요. 그것을 수시로 깨닫는 자가 누구라고요? 성도이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바쳐서 주님의 일을 했던 자인데 난 죄인 중에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죄 때문에 탄식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영적으로 깬 자는 내 안에서 오장육부 속에서 죄성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을 뿐 아니라 은혜를 입는 것도 사랑을 입는 것도 능력을 힘입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을 힘입어가는 것도 예수님의 거저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믿음조차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 은혜를 인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있어서 나의 몸 아니가 힘이 든 거 이해해요. 네. 오늘 모집사님께 뭘 이렇게도 부르뜨고 막 힘든 거 이해한다. 그래도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일들을 주님과 연관을 시키셔야 돼요. 무관하게 시키면, 무관하게 살면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건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최선, 예, 그런 줄 알아요. 최선을 다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이 예배들은 우리들의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기할 것이 없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교제가 무너지지 않으면 무너지는 건 당연한 거죠. 제가 오늘 주제를 조금 바꿔서 떡 얘기를 왜 했냐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예수를 좀 쉽게 배길 수 있을까. 네, 그런 마음에서 생전 쓰지도 않는 떡 예화를 들은 이유도 그 이유인 거죠.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 나는 모르는데 오죽하면 그렇게 쉽게라도 왜 주일날 한 번만 남으시는 성도들이 계시니까 어쨌든 예수를 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힘을 줍니다 뭐 그런 얘기를 막 했는데 그렇게 조금 해 나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생각보다는 잘 설교가 잘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빛으로 와 있으니까 내게 빛이 온 것만큼 나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출발점이 여러분 심령 안에서 저는 기대를 해요. 저는 뭘 기대를 하냐면 이 말씀이 어느 정도 빛 속에서 이렇게 채워지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영의 뭐랄까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은혜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만질까 좀 기대하고 있어요. 정말 좀 기대해. 제 속에서는 많이 그런 은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을 줘서 이 말씀이 생명의 우리 속에서 일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모르는데 처음 일하고 그래요. 교회 오는데 막 설레더랬나 가슴이 울렁거려. 예, 여러분 심령을 맞춰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지세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 그걸 진짜 느끼시면 어떻게 해. 맨날 느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고 있지만 그럼 같이 공부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식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더 깨어난다. 계속 볼게요. 자 그러면 심히 목마르다. 누가 목마른 거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블레셋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목마른 상태예요. 죽어있는 상태예요. 근데 모르고 살아가는 근데 하나님 그냥 안 놔두자. 삼손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뒤집어 놓는다. 오늘도 내가 목마른 자인데 생명이 없는 자인데도 모르고 살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깨어나게끔 주님이 오셔서 간섭하시냐.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는 게 막 쉬운 것 같아요. 아니요. 이 시간 드려주고 물질 드려주고 뭐 드려주고 뭐 이렇게 드리면서도 매일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살아가는 이 삶이 영적으로 행복하지만 이쪽으로 어떻게 해요? 고달프지요. 근데 또 그것이 아니면 인생의 맛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연애했을 때 말입니다. 왜 좋았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막 설레고 좋았던 그 감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 사랑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다 이루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부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데도 목마른지도 몰라. 은혜가 없는데도 은혜가 없는지도 몰라. 내게 영적인 생명이 지금 운행하지도 못하고 있는데도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예배만 드리러 다니면 무조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흔들어 놓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대로 응하게 하시려고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아니 그분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 목말라야 될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고 율법 아래 있으므로 그들은 목마른 자이고 그들은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목마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목마른지 어떤 사람은 자기는 갈급하지도 않대. 그건 애기니까 갈급.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함이 없어요. 얼마나 충만하신 건데 못 바른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물이 없는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제 아래 있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는데 뭐가 목마르시겠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목마른 죄의 상태를 당신이 안 품고 죽으셔서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넘치는 그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목마름을 담당하고 있고, 삼손도 왜 목말라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목마른 상태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오면서 목말라서 모세를 향하여 여호와를 향해서 원망했죠. 그랬을 때 그들에게 그 목마름을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만석이 치심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물을 냈던 것 그림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반석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치심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생명 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목마른 자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나오라 그랬지. 물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정수를 사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죠.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인데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영혼이 지금 물 없는 자 나오라고 얘기인데 그들의 영혼이 지금 살리라? 그들의 영혼이 죽어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들을 살리는 것 그 물이 곧 뭐래요?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웠으니 그래서 언약으로 나오고 있어요. 메시아의 언약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나가면서 물이 없는 자 생명이 없는 자에게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2000년 전에 이미라도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했구나. 그러면 다윗 시대를 향해서 이사야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되겠네요. 그렇죠? 2000년 됐고 7,800년에 예언을 했던 거니까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총점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그렇게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졌죠. 우리는 얼마나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진 상태 속에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봐세요. 자 19절 볼게요. 시간이 다 갔어요. 하나님이 레위의 한 우물 터지는 거죠. 목말라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터지니 물이 거기서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고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위의 오늘까지 이르렀도다. 20절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냈는데 20년을 지낸 이 역사를 다 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어떤 사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사사기를 향해서 기록해야지 20년의 삼손에 대한 얘기가 밀착밖에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에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레위의 한 우묵한 곳에서 뭐가 터져 나왔어요? 물이 쏟아 나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정 마시고 회복하고 소생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에낙골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묵한 곳 그게 이렇게 그 우묵한 곳이 뭐냐? 제가 많은 주석을 찾아보니까 어떤 분은 요한복음 19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허리에 창에 찔림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쏟으신 사건을 가지고 이곳으로 연결시켜놨다. 그렇게 뭐 틀리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터져 나온다고요? 생수와 물이. 그래서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영생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4절. 자, 모세가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죽고 살아난 거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음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로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요? 신령한 음료나 생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생수, 하늘에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생수가 어떻게 나오냐?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한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자, 생명이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마시라는 거죠. 자, 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이제 나중에 볼게요. 자궁이다 뭐 이런 이 그 배라는 것이 자궁에 대한 얘기, 이 자궁에서 생명을 잉태하는 얘기 그런 얘기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생수의 강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 문제 사망이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셔서 산자에게 우리를 뭐예요? 생수의 강이 넘칠 것, 생명이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심으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믿는 자의 받을 뭐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들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졌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예, 인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쳐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해도 그 믿음이 보여지지 아니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보니까 없어졌잖아요. 그럼에도 그인 줄 알더라.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 하는 그 믿음이 있어진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만져서 보는 신앙이 아니고 오직 한번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언약과 성취를 온전히 우리가 알아가면서 우리에게 굳건한 이 믿음이 있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시록 7장 16절. 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이 오니까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않으며 목마르지 않겠네요. 그러면 예수가요 생수이고요 영생인데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할지니 목마르지 않은 자는 그림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모두요 목마르지 않은 상하지 않은 그것이 오늘 이 신약 성경 시대 속에서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죠. 온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사건 시간 속에서 그분의 은혜가 마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맞아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그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는 것도 믿어지는 거지.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그것도 믿어지지 않는데 천국을 어떻게 간대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오심으로 너는 나를 알라 하지. 알라 그 얘기. 왜? 이미라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네. 17절 보겠습니다. 네, 빨리 끝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풍성수세. 목마르지 않아요. 네.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이 땅에 여러분 예수 믿느라고 좁은 길 가셨던 그 수고, 애쓴 수고와 무거운 짐 다 씻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확보해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한 절만 더 할게요.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뭘 받는다고요? 생명에 대한,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신적인 생명에 대한 얘기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걸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땅에 있는 것들, 이방인들도 다 죽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스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도 예수님 한 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십니다. 예수 믿는 자, 괜히 예수 통하지 않아요.
예수 모르면서 보내. 그거 자꾸가 받는 것 같지만 그러면 성경 뭐하러 준다 하나님의 말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로 당한 걸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예수는 3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시는 우리들의 출발선인 거고 세상도 좀 이겨내시고 조금도 내려내시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아주 아주 많이 충만하게 있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끊임없이